안녕하세요. 톱밭주인 가수 유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플라스틱 상자 두 개를 이용해서 물을 안 주고 물 한 3개월이나 한 두 달,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딱 한 달에 한 번 정도죠. 뭐 가을 겨울에는 물을 거의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줘도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가물 때는 한 달에 딱 한 번만 물을 주고도 텃밭을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보통 여기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여기다가들 많이 심어 드시잖아요. 근데 물 안 주고, 이제 이거는 제가 최초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패티병이나 커피컵으로 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는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 안 주고도 텃밭을 이 상자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맨 밑에다가 이거 비닐을 안 넣어도 되는데 가끔 이게 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물을 집어넣을 건데요, 이 김장 비닐을 하나를 이용해서 방수 처리를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100% 완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올려줍니다. 이 위에다 이제 흙을 넣을 건데요, 이걸로 한 다음에 이거를 테이프로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세요. 얘하고 얘하고.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저는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패티병 들어갈 자리를 뚫어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물 주는 자리를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다이소에 가면요, 이 빨아 쓰는 행주를 팝니다. 이거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이제 사이사이 케이블 타이로 묶어줍니다. 그럼 이제 물이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땡겨집니다. 물 안 줘도 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 장이면 됩니다. 세 장. 그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위에서 많을수록, 이게 많을수록 위에 물이 젖는 거예요. 자, 이제 네 개를 집어넣습니다. 총 네 개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요렇게 위에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요렇게 놓고 물을 여기다 빨아 땡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패티병을 위에다 올려주시고요. 요게 일로 물이 빨아 땡기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 위에다 심을 거거든요. 상추를 심으면 뿌리가 타고 들어가서 이 밑에 물티슈를 이제 여기서 감습니다. 뿌리가 휘어 감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상추를 올려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울 자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거우니까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물을 넣으면 되죠. 옮기기 힘드니까. 네, 이제 패트병 위에까지 찰랑찰랑 찼습니다. 네, 한참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거 은근히 만족도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흐뭇합니다. 근데 이제 비가 와서 물이 일로 넘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제가 지방 같은 데 가면 물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맨 위에 태수구멍 하나 정도만 뚫어 주시면 됩니다. 물이 오바가 됐을 땐 일로 이렇게 물이 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면은 이제 지방에 가도 물을 못 줘도 충분히 되겠죠. 제가 이거 해보니까 실제로 물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아 쓰는 행주 집어넣은 게 그 주변으로 올라와서 상추에 수분을 촉촉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 효과 좋아요. 제가 상추 이거 요소수 넣고 나서 이거 씻어가지고 여기다 상추 심어놓은 거 커피 거름으로 지금 자라게 한 건데 너무 잘 자랐습니다. 이거 모종 한 개입니다. 이거 엄청 크거든요. 이거 요소수 통. 이거 한 개 심어서도 이거 베란다에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실컷 먹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 자랐는지, 이게요 상추대가 엄청 두껍습니다. 이게 거름을 잘못 굽으면 상추대가 두껍거든요. 여기다가 커피 거름을 이렇게 발효가 잘 된 거를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천연거름은 정해진 건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됩니다. 조금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수경, 제가 그 물 주지 않고 키우는 방법을 했던 것도 두 가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자랐어요. 다음에 이걸 패티병에다가 수경, 이거 저 커피컵으로 해서 이렇게 키우게 했던 거 있죠. 이것도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티로폼 상자에 했던 방법 여기다가 한 달째 놔뒀는데요. 이거 보세요. 뿌리 보세요. 뿌리. 와, 상추 뿌리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 한 달 보름. 대박이죠. 이 뿌리가 계속 물을 빨아 땡겨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잘 자랐죠. 이건 물을 가끔 보충해 주시면 돼요. 밑에 이제 물을 한번 보충해 준다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리고 커피컵 주변으로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가 양상추를 사왔는데 양상추 심을 자리가 지금 텃밭이 없어요. 저도 텃밭이 좁아가지고 텃밭을 지금 막 화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엔 여기다가 양상추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애직으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매직으로 그린 거를 다 자르면요 이게 빠져버립니다. 이게 쑥 빠져버려 안으로. 그래서 매직보다 안쪽으로 썰어줍니다. 안쪽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잖아요. 커피컵으로. 그런데 이게 커피컵이 이게 클수록 좋습니다. 커피컵이 크면 양배추가 좀 흙을 많이 머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커피컵을 안 하시고요 페트병 같은 걸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커피컵을 꽂아도 되고 페트병을 꽂아도 됩니다. 여기 잘라가지고요. 커피컵 밑에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따라 쓰는 행주 사다가 이렇게 여기 밑에를 10십자로 자르고 이렇게 위로 당기면 이렇게 해서 물을 빨아 당기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 안 주고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행주를 잡고 이렇게 흙을 넣어주시고 꽉꽉 눌러주세요. 이 상토는 좀 꽉꽉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양배추를 그 위에다가 휴지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커피컵이 좀 작아요. 제가 커피컵이 작아서 추후에 좀 커피컵 큰 거 구해가지고 대용량으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이게 커피컵이 큰 게 좋아요. 큰 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자리 잡으면요 이 안에 뿌리가 꽉 차거든요. 그러면은 큰 컵으로 그대로 빼가지고 밑에 잘라버리고 옮겨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을 꽉 채워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물을 먹고 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넣으면 끝입니다. 이거는요 베란다에다가 하나만 만들어 두세 개만 만들어 놓잖아요. 이거 베란다 수경재배 텃밭이에요. 완전 이거 대박 상품입니다. 이거. 아이고, 우리 커피 걸음으로. 이게 커피 걸음은 장점이 냄새가 안 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추 이거 벌써 한 두 번 뜯어 먹었는데요. 엄청 잘합니다. 이게 커피 걸음이 질소가 함량이 높으니까 금방 커요. 그래서 벌써 뜯어 먹고 오늘 또 세 번째 뜯나 그래요. 세 번째. 이게 뿌리를 자리 잡고 나서는요 좀 넉넉히 뿌려줘도 웬만하면 걸음이 좋습니다. 근데 모종 심고 나서 바로 이거 커피 걸음 뿌리면 모종 죽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